안녕하세요.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생 남우선입니다. 저는 2019년 11월부터 왕십리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동차 합격했습니다.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인강을 들으며 교재로 복습하고 문제풀이를 하며 공부했습니다. 우선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요. 왔다 갔다 하기 좋고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성동구에서 오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메가랜드가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. 우선 학원 원장님하고 두 분 실장님들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. 공부할 수 있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고 자료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교수님들도 열성을 다해서 강의를 해 주셔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처음엔 암기가 되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습니다.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몇 번씩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포기도 할까 생각을 했었죠. 나는 안 되는가 보다. 근데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들 똑같은 상황이다. 무조건 처음엔 다 그러니까 반복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암기하는 쪽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모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사실 인터넷으로 학습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.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어도 바로바로 해소가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런데 학원에서는 다양한 정보도 접하게 되고 또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교수님들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해소가 되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,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어차피 공인중개사업을 하려고 공부를 했으니까 창업을 할 겁니다. 근데 지금 창업하기가 망설여지고는 있죠. 그래서 시기를 조율하는 중인데 그 시기 동안에 왕십리에서 지금 경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매 공부가 끝나면 창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.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신뢰받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. 시험 공부를 하실 때에 지금 이제 전반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반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집중하셔서 5, 6월 정도 모의고사 때는 전 과목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후반기에는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점수를 다져가면 좋을 듯 합니다.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Take a look.